스트레이트 데뷔하였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경기 먼저 김상욱 선수의 진영부터 보여지고 있네요. 김상욱 선수는 보라색적으로 경기 펼칩니다. 자, 위쪽 라인에 배치되어 있고 아래쪽 CJN 투수의 김정호 선수입니다. 김정호 선수는 노란색 적이에요. 자, 저그 대 저그 전. 아, 사실 김상욱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 아, 김정호를 매치 포인트에서 만났어. 아, 이건 사실 반가운 소식은 아니에요. 예. 저그 전 뭐 성적이 되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예, 어쨌거나 네. 매치 포인트는 좀 거리가 멀어서 일단 뭐, 앞마당 퇴처리로 시작하는 빌드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시아 RB 클랜에서. 아, 정모. 네, 길드는 망했지만. 가슴 아프네. 길드는 네. 망했지만, 점점점. 요즘에 아시아에 흥한 길드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브루드와 레더 채널에서 팀플레이를 즐기는 분들이 네. 점점 더 많아질수록 길드가 좀 예전처럼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아, 이분들은 네. 절대 짜파게티를 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아, 좀 전에 그거 드셨던 분이라고 하는데요. 네. 자, 그래도 남은 분들끼리 이렇게 정모하시고, 이렇게 오붓하게 네. 즐기시면 되죠, 뭐. 네. 제가 근데 정신이 확실히 없기는 없는가 봐요. 왜요? 아시아라 그래가지고 아시아 어느 국가에서 왔는지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요즘에 사설 서버에서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예. 네, 현민 해설위원이 저처럼 이 아시아 서버에서 공방 뛰는 네. 네, 좋아하는 레벨이 다른 거 그러니까 네, 다른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했다라는 게 제가 자, 정확하게 저는 광방을 하고 있어요. 광방, 광고방을 하고 있어요. 아, 오랜만에 참 시원하게 한번 웃었네요. 아시아 어느 국가? 자, 요즘에 현실적인 갈렸어요. 현실적인 감각을 좀 키울 필요가 있어요. 올드보이 너무 갇혀 있었습니다. 자, 앞마당 가져가고 있는 김정호 선수고요. 어쨌거나 김정호 선수는 2맵에서 특히 진영화 선수의 실점 빈도가 높았고, 이 진영화 선수가 2맵에서 진영화의 그 특유의 스타일로 질러뛰면은 멀티 깨지는 저그. 저그 많이 잡았잖아요. 진영화 때려잡겠다고 김상욱 나왔는데 저그 대 저그 조금 잘못 걸린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요 3만 잘 넣으면 주장인 신상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스파키즈에 아주 좋을 수가 있는 것이고, 김정호 선수는 반드시 이 경기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요. 자, 바로 앞마당 후위의 스포닝을 가져가는 김정호 선수, 그리고 김상욱 선수는 벌써 스포닝 먼저 갔거든요. 빌드상으로 본다면 김정우가 당연히 좋죠. 앞마당 퇴처리 올라간 상황에서 상대방이 구드론 발업도 아니고 무난하게 12도로 그냥 스포닝포 올린 뒤에 앞마당 따라 붙는 그런 빌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는 빌드를 김정우가 선택을 했어요. 네. 자, 시작. 일단 저그 대 저그 전 가위바위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묵집봐요. 네. 일단은 가위바위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정우 선수가 일단은 이겼어요. 상대 가위면 이쪽은 주먹 뭐 이런 네. 식이죠. 네. 자, 저글링 먼저 나오는 건 김상욱 선수 진영입니다. 네, 스포닝풀을 먼저 간다라는 건 가위바위보에서 일단 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드론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발업 저글링이라는 이 대세 전환의 묵집과 역전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초반에 조금 헝그리한 만큼 이 저글링이 상대방을 더 헝그리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살짝 늦게 내면 돼요. 집할 때 네. 살짝 늦게 내서 상대방이 뭐 하는지 보고 못 먹어요. 아, 그런가요? 네. 아, 경기에서는 괜찮아요. 상대방이 뭐 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 대처하면 네. 됩니다. 네. 그럼 욕먹고 재경기 갑니다. 아, 예. 그러면 네. 안 되겠네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랩팩의 느낌? 네. 자, 저글링 쑥 뛰어왔고 그리고 앞마당 가져갔습니다. 역시 김상욱 선수도 따라갔는데, 자, 김정우 선수가 그에 대한 대처 해야죠. 발업이 된 뒤에는 이제 소수의 저글링으로 시간을 벌면서 그 시간에 성구 콜로니로 방어해주면서 예, 몇 개 드로 한두 개 정도는 추가해주면서 이렇게 김상우 선수가 맞춰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빌드가 상대방이 나보다 좀 더 좋은 빌드다 보니까 최대한 시간 벌면서 드로 한두 개 보충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 타이밍도 그건 나왔죠. 네. 자, 만에 하나 모르니까 또 상권 준비도 하고 있고 스파이어 갑자기 확 발업되면서 저글링이 역전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다 눈치 봐가면서 자원 채취에 아, 상대방 네. 밀어내는 데까지 성공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 뭐 17-1보다는 그래도 차이가 덜 나지만 네, 그런 숫자에 네. 네, 그 급으로 싸웠잖아요. 네. 갈 때가 됐죠. 괜히 더 여기서 알짱거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 병원에 신경을 보냈어요. 네. 네. 자, 상큰 지으면서 이제 수비에 대한 준비를 또 하고 있는 김상욱 선수입니다. 네. 저글링 예. 찾는 거죠, 혹시라도. 그렇죠. 아, 넓게 퍼뜨려서 전 지역을 훑습니다. 네. 어디서 미니맵에 살짝이라도 스치면 바로 전체 병력 무빙으로 지금 보면 찍어야 되거든요. 일단은 드론은 많이 복구를 했는데 추가를 많이 시켜놨는데 이제부터 저글링이거든요. 성클 하나만 그냥 단순하게 성클 하나만 네. 믿고 있으면
예. 위험할 수 있겠는데요. 저글링이 꽤 나와 있기 때문에 오버로드로 보고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글링 계속 뛰어요. 예.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달라질 것 같은데요. 달려들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구조라서 예? 저글링을 잡아먹고 본진까지 난입해버리면 김정호가 본진 난입해버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추가 저글링이 더 뛰어오고 있어요. 예. 여기서 깔끔하게 막아야 돼요. 피해 입으면 안 됩니다. 자, 본진 안쪽까지 더 들어갔고요. 추가 저글링들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 잘 뺐죠. 방어 좋아요. 아, 더 들어오네요. 안마다 하나. 컨트롤 좋아요. 본진과 안마당 들어온 죄다 지금 완벽하게 한대 성우. 컨트롤 되게 좋은데요. 예? 하지만 아직 지금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 잡혔어요. 예. 이제 하나 잡혔어요. 2기 드론 2기 잡혔어요. 정근이 없는 김정우에게 오히려 다시 한번 그 위기가 올 수가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런데 그 탈이 나와서 지키지 않는다면 지금 예? 그렇게 많이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론 두 개밖에 못 잡았다. 이거는 김정은 씨 입장에서 다 많이 아까운데요. 이거예요. 지금 이 돌아서 저글링이 막 타격을 줘야 됩니다. 하나 잡았고요. 예. 이 드론 차이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 잡았고요. 예. 아, 세 개 정도는 잡아줘야 돼요, 김상우. 두 개 잡았어요, 두 개. 두 개. 하나 더. 세 개 잡았네요. 세 개까지. 세 개 정도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세 개 잡았어요. 잘 된 건가요? 제 판단이 지금. 뭐 해설이 정확하게 판단한 거죠. 뭐. 자 이제 양 선수 모두 다 뮤탈리스크가 나왔고 지상에서의 저글링 싸움 이어서 바통을 뮤탈리스크가 이어봤습니다. 예. 드론 컨트롤 상당히 좋아. 김상우 선수가 드론 컨트롤 되게 좋았어요. 네. 네. 게다가 선크니 없는 약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9시에 저글링 두 마리 빼놓은 건가요? 9시 쪽에 보라색 뭔가가 또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문제는 자 김정우 선수 백호권에서 밀리면 끝입니다. 그럼요. 스폰지가 많이 있었어요. 김정우 선수가 저글링이 마지막이고 뒤를 잡혔어요. 9시에 승률 저글링이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여기 있네요. 네. 이런 피해를 입히는 건 좋은데 제국권에서 안 밀렸을 때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지 대세의 지장이 버텨야 되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밀릴 뿐이긴 분명히 아닌데 말이죠. 자, 뮤탈리스크가 밀리네요. 밀렸어요. 김상욱 밀렸어요. 차이가 많이 났었나요? 네. 워낙 잘 뭉쳐있어서 크게 차이가 안 나 보였지만 예. 김정우 선수가 컨트롤도 좋았고 초반에 딱 김상욱 선수의 약한 타이밍 저글링이 인구수비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김상욱 선수 어쩔 수 없이 미나라만 있었기 때문에 스코지를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이용을 해서 달라들었습니다. 그 타이밍을요. 예, 하늘에서 밀리면 안 되는데요. 김상우 이거 경기 또 순식간에 기울어져 버렸는데요. 자, 스코지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김정우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워낙 캐나다에서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저 그전에 있어서만큼은 김정우의 페이스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그래요. 자, 김정우 선수 계속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빨리 다 떨궈야 되는데 김정우 마음이 바쁘죠. 기울어졌는데요 경기. 예. 자, 이거 잡을 스터지도 지금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나와서 하나 더 잡고 이럴 때 계속 저글링 활약이 좀 있어야 되는데 김상욱이 무탈 활약 무탈 하나 보내서 그 틈을 타서 말이죠. 쉽게 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월추 무탈도 지금 많이 줄였습니다. 김정우 병력기에 야 컨트롤 계속해서 스쿼지만 뽑아서 일단 급한 불을 꺼야 되는 김상우 선수고요. 저도 위탈 저 컨트롤을 좀 연습해봤는데 손가락에 경련이 나더라고요.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연말이 안 되는 못해가지고 스쿼지 잡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죠. 하나 더 줄고. 예, 프로게이머가 컨트롤하는 걸 보면 쉬워요. 눈에 보면 되게 쉬운데 직접 하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입스타만 하잖아요. 네, 저도 어렸을 때 너무 이 손 뼈마디를 혹사를 시켰기 때문에 더 심합니다, 저도요, 통증이요. 특히나 그 저그 선수들은 거의 뭐, 밥만 먹고 진짜 뮤탈리스크 컨트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송 때는 실수가 많이 나오고요. 자, 지금 드론이요. 김정우 선수가 약 두 기 정도 더 많다는 옵저버가 또 이렇게 계산을 해 주셨네요. 엄청난 차이에요. 네. 본진 쪽이 완전히 지금 김정우 선수가 좀 황급한 상태고요. 뭐, 라바를 계속 풀로. 회전을 시킬 수 있는 게 김정우 선수의 입장이라면 김상욱 선수는 지금 자원 난에 좀 허덕일 수 있는 상황이고 계속 지금 바쁘거든요. 그렇다면 드론을 뽑을 여유가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김정우는 너무나 공격적이거든요. 지금 이 뮤탈 하나는 정말 철갑을 두른 듯 잘 보호를 써야 되는데 또 그것도 하나 잃어버렸고 스쿼지 끼리만 바꿔줘도 괜찮은데요. 그래도 김상우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텼고요. 자, 그리고 이 저글링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라도 격차가 지금 두 개 난다고 하는데 격차를 좀 좁혀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죠. 드론 뽑는 순간 바로 김정우 선수는 달라질 기세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병력 계속 뽑아가지고 김상욱 선수도
공격으로 뭔가 좀 방법을 만들어볼 생각이 더 많을 거예요. 네, 자, 스타일리스크로 지금 오, 꽤나 많이 소득을 네. 보는 것 같은데요. 김정우가 병력이 없는 틈을 잘 열었습니다. 예? 김정우 선수는 그런 욕심을 좀 부린 것 같고요. 그러게요. 자, 여기서 뷰탈리스크 슈가미우타도 하나 더 왔어요. 네. 자, 스쿼지 같이 대동해서 싸운다면 이거는 김상욱 선수가 공중전에선 잡을 수 있죠. 네. 이거 만약에 김정우가 패배하면 진짜 눈물이 날 정도의 그런 경기인데요. 네. 자, 당장 보이는 뷰탈만으로도 잡았어요. 지금 집중이 정말 필요한 시기거든요. 예. 다 잡은 경기를 제공권 싸움에서도 이득을 받고 드론도 상대방보다 많은 상황이고 당연히 김정우 선수가 잡지 않을까 하는 경기였는데 네. 이거 이 뮤탈 막을 수 있는 병력 있습니까? 뮤탈이 있나요? 스쿼지 있나요? 많은 드론 수를 바탕으로 충분히 어떤 물량에서의 유리함 또 추가 멀티의 가능성도 좋고요. 근데 이거 김상우 선수의 지어짜기 병력에 너무 쉽게 당했어요. 김정우 선수가 이게 최근에 너무... 부진을 대변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경기력이 지금 갑자기 좀 급격하게 집중력이 떨어진 듯한 그런 모습인데 완벽하게 그냥 뭐 제공권 싸움에서 밀리고 난 뒤에 쥐어짜서 온 것도 아니고 정비하고 온 거예요. 예. 시간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김정우 선수가 너무 아지지. 김정우 선수가 저희 옥저버 말에 의하면 드론 두 기 차이 났을 때부터 그 이후로 드론을 다섯 기를 더 뽑았다고 합니다. 드론이 너무 많이 드론 욕심을 부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드론 차이가 많이 분명히 났습니다. 예. 그 빈 공간을 김상우 선수가 계속 쥐어짜면서 시간을 만든 거고요. 조금 늦게 왔기 때문에 박민혜 소리 형 말대로 막는 게 당연했는데 드론 두 마리 차이는 일곱 마리를 더 뽑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좀 지나친 욕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지금 김상우 선수는 이기고 나서도 사실 거의 놓친 경기를 잡은 거라서 너무 좋아하는 얼굴 표정이에요. 같은 수준이라고 한다 드론 한 개만 차이라도 이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두 기는 되게 많이 차이 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제국권 싸움에서 맨 첫 싸움도 김상욱 이긴 것도 아니었고 진 싸움이었는데 이거를 또 이런 식으로 경기를 김상욱이 이긴 김정우가 지나요. 가뿐숨을 몰아쉬다가 잠깐 한숨을 잠깐 쉬면서 호흡을 한다는 것이 너무 숨을 크게 들이셨나 봅니다. 이 공중전에서는 무세했지만 이 승계의 저글링으로 끊임없이 어떤 교란의 기회를 포착을 했던 김상욱 선수의 노력이 먹혔기 때문에 거기에 공중전에서 우세한 이 저그 입장에서 김정수 입장에서 내가 분명히 유리한데 드론 욕심 좀 더 부려도 되겠다는 이 방심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런 어떤 심리전을 김상욱 선수가 잘 만들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그대저그에서 역전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거의 정말 김상욱의 패배가 확실시 되는 경기였는데 그걸 김정우 선수 손에서 낚아채내